오프닝이 업그레이드 됐어요. 우리 은정 씨. 약간 뮤직비디오 느낌인데요? 울고 야. 있는 나의 모습. 바보 같은 나의 모습. 진짜 그 감성 그대로. 통증이 싫어. 통증을 피하고 싶어서. 통증 피하고 싶죠. 은정 씨 텐션도 그대로입니다. 통증을 피하고 싶어서. 뭐는 거야? 햇빛이 뜨거운데 이쁜 얼굴 탄다. 자. 할아버지. 어. 통증이 싫어. 통증이 싫어. 아, 통증. 그대로 괜찮아. 할아버지 오늘 만나볼 그대님은요. 이 어깨, 목, 허리, 무릎 모든 곳에서 통증을 느끼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전국구로 다 아프다. 맞네요. 전국구 맞네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심지어 오른쪽 어깨를 두 번이나 수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경험이 있으세요 이미? 또 왼쪽 어깨까지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. 오죽 답답했으면 따님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. 동생. 네. 도미노 현상. 네. 한쪽이 무너지면은 그 영향 때문에 다른 것도 영향을 받는다. 아. 우리 뼈 건강에도 네. 도미노 현상이 적응이 되는 거예요. 그야말로 여기서부터 그렇죠. 우르르르 그냥 다 무너진 그런 오른쪽, 상황이죠. 오른쪽 어깨를 수술했죠. 네. 그럼 여기 불편하니까 반대편을 더 쓴다는 얘기죠. 맞아요. 그럼 반대편도 무너지겠지. 위에가 무너지면서 또 아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전국구 현상이 생기는 거야. 안 되겠습니다. 할아버지 빨리 우리 기대님 만나러 그렇구나. 가봐야 되겠어요. 네, 힐링남매 출발! 갑시다! 이제 호흡도 척척 맞습니다. 15번째 그대가 있는 곳은 군포의 한 복지관입니다. 이곳에서 20여 년간 봉사를 해왔다는 이봉순 그대. 배식하는 거예요. 배식 봉사.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여기서 하고 다른 복지관에서 또 두 군데에서 그래요. 최근 부쩍 심해졌다는 통증. 봉사 중에도 어깨와 허리가 말썽입니다. 아,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. 쉬는 시간이 없겠다. 사람이 많아서요. 이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하루 900명가량. 점심시간 내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. 많이 아파요. 너무 고생하시겠어요. 허리가 이 왼쪽으로 많이 아파요. 근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.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.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. 아프지만은 거기에 신경을 쓰면은 일할 때는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. 일이 다 끝나고 난 뒤 한꺼번에 몰려오는 통증. 몇 걸음 못 가 주저앉습니다. 괜찮아? 응? 내가 좀 붙잡고 나갈까? 결국 동료들이 나섰는데요. 아유 오늘 고마 아픈데 고생 많이 했어.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오래 못 걸어요. 많이 못 걸어요. 자리에 한 15분? 15분. 예. 허리와 어깨, 무릎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. 아 이렇게 안 좋으신데. 수술만 해도 진짜 많이 한 거예요. 저는 발뒤꿈치가 깨져서 수술했고 어깨가 많이 아파서 인대 파열이 돼서 또 수술도 한번 하고 허리는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아팠는데 올해 아주 심하게 이제 아픈 거예요.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허리 쪽으로 또 간 것 같아요. 가까스로 도착한 집. 한숨 돌리지도 않고 또다시 밖으로 향하는데요. 어디 가시죠? 계단이 경사가 심해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. 집에 안 가시고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시장에 가요. 아픈 몸으로 자주 장을 보는 건 음식도 이웃과 나누기 때문입니다.